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4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함께요.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성도로서 이 부에 대해서, 그러니까 재물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돈에 관한 성경적 바른 자세가 무엇일까? 이런 질문입니다. 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때 기독교적으로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양극단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돈 자체를 너무나도 좋게 보는 관점입니다. 돈을 선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그렇게 성공해야 되고 높은 자리를 차지해야 된다. 왜 그래야 되냐? 그렇게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해서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베풀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훌륭한 목적을 가진 채로 성공과 부를 주장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극단적으로 성공과 부를 주장해 가면 결국은 그 섬김과 나눔에 대한 목적은 점점 퇴화되고요. 부 자체만을 추구하는 성공주의로 빠지게 되는 이런 극단이 있습니다. 반대의 극단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주장해요. 그리스도인들은 무조건 가난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뭐 자본주의는 악한 것으로 보고요. 돈 자체는 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자들이나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 그 자체가 악인들이라고 생각해요. 돈 자체가 악하다 보니까 내가 돈을 가진 것을 무조건 밖으로 빼내야 된다. 이것이 나눔이다, 섬김이다. 이렇게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돈 자체를 굉장히 악으로 본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양극단이 존재해요. 돈을 정말로 선하게 보는 극단과 돈을 정말로 악하게 보는 극단입니다. 성경의 관점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돈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돈에 대해서는요, 중립적입니다. 돈 자체가 선하다거나 돈 자체가 악하다고 말씀하진 않습니다. 물질은 그냥 중립적인 것입니다.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것을 이용하고 이 다루는 사람에게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문제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칼이라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칼이라는 도구가요, 살인자의 손에 들리면 무서운 흉기가 되지만 아주 인류 셰프의 손에 들리면 맛있는 진미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칼과 마찬가지로 이 돈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성경은 사람의 본성을 뭐라고 말합니까? 죄인이라고 말하죠. 우리 죄가 죄로 인해서 타락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돈을 다루고 그런 것에 있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뿔이다 이런 말씀도 있고요. 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죄된 본성으로 인해서 이 돈을
우상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돈을 사랑하지 말고 그러니까 돈을 하나님보다 위에 높이 두는 그런 탐심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돈은 그저 돈일 뿐입니다. 문제는 사람입니다. 돈을 어떻게 다룰지가 문제입니다. 물질의 소유 여부로서요, 많은 가졌다 적게 가졌다로 인해서 너는 악하다 너는 선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없는 것이죠. 부자라고 악인도 아니고요,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라 해서 다 나쁜 사람 아니죠. 성경은 부자가 악하다고 말하지 않고요,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는 그 자체가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부자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부자가 어디에 갔습니까? 지옥에 갔다 말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거지 나사로가 등장하는데요, 이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갔습니다. 부자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비춰지죠, 지옥에 간 거 보면요. 반대로 나사로 가난한 자는 긍정적으로 비춰집니다. 이것만 볼 때 우리가 이 부자에 대해서 또 거지에 대해서 프레임이 씌울 수 있다는 겁니다. 부자는 무조건 악인, 거지는 무조건 선한 자, 이렇게 보일 수 있다는 오해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그렇게 봐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오늘 본문에서의 첫 번째 오해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지식을 얻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오해가 바로 첫 번째 오해입니다. 오늘 본문은 구원받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본문이 아닙니다. 부자가 왜 지옥에 갔습니까? 지옥에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전에 호화로운 삶을 살았으니까, 또 이 땅에서는 잘 살았으니까 이제 너 지옥에 가야 돼, 내세에서는 반대의 삶을 겪어야 돼, 너 고통받아야 돼, 그래서 지옥에 간 겁니까? 이 땅의 삶과 반대의 길로 지옥을 예비한 겁니까? 반대로 나사로는 이 땅에서 어려웠으니까, 이 땅에서 고난받고 고통받았으니까 이제 아름다운 천국이 반대로 예비된 겁니까? 이 땅의 삶이 우리의 천국과 지옥을 가른 것입니까? 그렇게 볼 수 없죠. 부자이기 때문에, 돈이 많았기 때문에 지옥에 갔고 가난했기 때문에 천국에 갔다고 말하면 우리의 천국과 구원의 여부가 행위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성경의 올바른 가르침이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부자가 나사로를 호되게 대했던 말도 없습니다. 홀대하거나 학대했다, 내쫓았다 이런 거 없습니다. 단지 거지 나사로는 부자 대문 앞에 있었을 뿐이고요, 부자가 먹고 남은 음식을 먹었을 뿐입니다. 부자는 오늘 본문에서 어떠한 죄된 마음이라든지 나사로를 그렇게 학대했다는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다. 나사로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선을 베풀었다 뭐 그런 거 없습니다. 성경이 말한 바는 딱 이겁니다. 부자가 죽어서 지옥에 갔고 나사로가 죽어서,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천국에 갔다 이겁니다. 또 이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 오해할 것은요, 사후 세계를 알려주는 본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천국이 나오고 지옥이 등장하긴 하죠. 지옥에 간 부자가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부자는 지옥이 너무 고통스러웠겠죠. 거기는 물 한 방울도 허락되지 않는 곳이니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통해서 물 손끝에 물 한 방울 찍어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천국과 지옥에 있는 사람이 서로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정말 천국과 지옥에, 우리가 나중에 천국과 지옥에 갔을 때 서로 대화하는 이런 장면이 펼쳐질까요? 천국이 지옥, 천국에서 지옥이 보이고 지옥에서 천국이 보인다면, 그렇게 구원을 요청하고 그렇게 목소리로 대화가 가능하다면 그게 정말 천국과 지옥일 수 있을까요? 아니죠. 지금 천국과 지옥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저도요,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 지옥에 있는 백성들이 그 눈에 보이면요, 그것이 진정한 천국이 될 수 있을지 의심스럽잖아요. 천국과 지옥은 대화가 오고 가는 곳이 아닙니다. 지금 이 말씀은 주님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도 아니고요, 천국의 모습은 이렇다, 지옥의 모습은 이렇다, 뭐 이런 천국과 지옥의 모습에 대해서 알려주는 본문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본문은, 오늘 비유는 이 세상에서 최고의 부자로 살았던 자가 죽어서 지옥에 갔다는 것과, 이 세상에서 최악의 거지로 가난하게 살았던 그 나사로가 죽어서 천국에 갔다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거지와 부자의 극단적 대조를 통해서 천국과 지옥을, 그 구원을 알려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의 비유를 통해서, 이 비유의 핵심을 알기 위해서는요, 이 비유를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지, 청중이 누구인지를 먼저 보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그냥 불특정 다수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거든요. 타겟은요,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불특정 다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었어요. 어떤 말씀을 듣고 비웃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전절인 13절에 나오죠. 13절 끝에 보시면요,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 이 말씀을 듣고 바리새인들은 비웃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이 말씀을 비웃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을 잘 모르셔서 하는 소리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좋죠. 저희도 유대인입니다.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그런데요, 돈 없이 그렇게 인생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며 나름 교회를 다닌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들은 세상의 합리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돈도 필요하잖아요. 집도 필요해요. 차도 필요해요. 세상 살면서 이런 거 추구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요? 아니요, 충분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이런 돈을 좋아했던 이 바리새인들을 보고 지금 주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이 비웃었던 건 하나님과 이 세상의 재물을 동일시했던 그 마음을 주님께서 비판하셨다는 말입니다. 주님의 비유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마어마하게 돈이 많은 큰 부자가 있다고 해보자. 세상 최고의 갑부가 있다고 해보자. 어느 누구도 그보다 돈이 많은 자가 없어. 자신의 인생은 말할 것도 없고 그들의 자손들까지도 책임지고 먹고 남을 만큼 남부러울 것 없는 인생을 그렇게 편안하게 매일매일 호화롭게 즐기며 살았던 엄청난 부자가 있다고 해보자. 그런데 그가 죽어서 지옥에 갔다고 해보자. 근데 또 한 사람이 있어. 세상에서 정말로 가난한 자야. 거지야. 질병도 있어. 맨날 고통 중에 아파하고 쓰레기통을 뒤져가며 겨우겨우 연명하는 불쌍한 삶을 사는 거지가 있다고 해보자. 그런데 그가 죽어서 천국에 갔다고 가정해보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비유를 듣고요, 사실은 이 비유만으로 이 바리새인들은 충격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는 세상의 복과 형통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과 같은 부자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렇게 이 땅을 잘 사는 것이고, 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하층민들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그런 삶을 산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편안한 것이고 쉬운 인생길을 걸어간다고 착각했던 겁니다. 그런 생각을 가진 예수님의 이 비유는 그들의 생각을 완전히 무너뜨리게 된 겁니다. 최고의 부자가 지옥에 갔다는 말씀, 반대로 최악의 거지가 천국에 갔다는 그 말씀이 역설적으로 들렸던 것이죠. 어떤 인생이 성공한 인생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만약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정말 가난하게 살고 비참하게 살았던 그 자가 천국에 갔고, 정말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부자로 살았던 그 자가 지옥에 갔다면 어느 사람이 더 훌륭한 삶을 살았다고 여러분들은 선택하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이 땅에선 부자로 살다가 아름다운 천국에 가는 삶이요, 섞어주면 참 좋아요. 그런데 지금 주님의 비유는 그것이 아니라고요. 포인트가 그게 아닙니다. 가정하는 겁니다. 두 극단으로 가정을 해보자는 겁니다. 최고의 부자가 지옥에 간 것과 최악의 거지가 천국에 간 것 말입니다. 무엇이 더 가치 있는 삶인가? 무엇이 더 성공한 삶인가? 어떤 것을 선택하겠느냐? 이 질문입니다. 우리 속에서는 끊임없이 이것이 갈등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이 땅에서 조금 편안하게 사는 것이 괜찮은 건 아닙니까? 부귀영화와 그런 안정된 웰빙의 삶 우리에겐 조금 있잖아요. 그래도 이 땅에서 조금 편안하게 살다가 우리 그래도 예수님 믿는데 천국 가잖아요. 좀 돈 벌면서 안락한 삶 살면 안 됩니까?
나사로가 좋지만 이 땅에서 부자로 살다가 나사로처럼 천국 가면 안 될까요? 이렇게 반문할 수 있겠죠. 하지만 주님의 비유의 핵심은 영생에 있습니다. 너희들은 영생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땅에서 최악의 거지였지만 그가 천국에 갔다면 그 사람이 정말로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것입니다. 세상 것을 좋아하면서 나름대로 누리면서 이 세상의 모든 그런 성공과 번영이 목표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이 나의 안정된 삶의 도구로서 그렇게 전락시키는 우리 어찌 보면 세상적 신앙적 자기 합리화에 대해서 주님은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기는 게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속에 이러한 조그마한 어떤 번영이라든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는 이 본성적 마음은 결국 영생의 가치를 어떻게 여기고 있느냐에 대한 반문입니다. 주님은 계속 질문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부자가 지옥에 간 것과 최악의 거지가 천국에 간 것, 어떤 것이 더 성공적인 삶이었냐고 말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영생의 가치를 가장 크게 여기는 자는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그것보다도 정말로 내가 천국을 소유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산다는 것이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에는요, 내가 가진 모든 누리는 것들의 출처가 어디로부터 나왔는지를 아는 자입니다. 내가 누리는 이 가족과 재물과 또 이 모든 인생에 펼쳐진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아는 자입니다. 왜냐하면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예수 하나님께서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하시면서까지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에서의 삶을 허락하시고 내가 걸어갈 수 있는 이 시간을 주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재물도 내 직업도 내 건강도 다 하나님이 주셨음을 믿는 자입니다. 바로 성경이 말하는 것은 내가 누리는 것을 통해 내가 가진 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청지기적인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졌다면 주님을 위해서 베풀 수 있고 내가 조금 안다면 주님을 위해서 나눌 수 있는 그 삶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욥은 동일한 말씀을 하죠.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는 고백입니다. 내가 누리는 것도 하나님이 거두실 수도 있고 또 내가 지금 없는 것도 충분히 하나님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계획과 그 주권이 있음을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면서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영생의 가치를 알고 있느냐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 때 때론 힘들고 어렵고 고통을 당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만드는 그것은요, 재물도 아니고요, 명예도 아니고요, 인간관계도 아닙니다. 오직 그 영생의 가치, 생명을 누리는 그 은혜만이 우리를 다시 한번 일어나게 만들 수 있는 힘입니다. 아름다운 저 천국에서 눈물과 슬픔도 아픔도 없는 그곳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하는 그 영생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얻은 이 생명, 그 영생의 가치가 우리 마음속에 강하게 자리 잡을 때에 우리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고 절망하지 않고 다시 힘차게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그 은혜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의 가치를 갖고 계십니까? 내가 소유한 이 천국이 정말 세상 어떤 것보다 바꿀 수 없는 중요한 가치임을 믿으시고 계십니까? 세상의 것 없어질 것에 매달리기보다는 영원한 것, 없어지지 않을 진리를 추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천국과 영생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이고 위로가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